잘하신다. 이야. 정말 전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합니다. 아, 그렇게 뚱보도 섹시할 수 있다. 보여주셨잖아. 그러게요. 뚱보도 섹시합니다. 맞아, 맞아. 저기요. 네. 한 20kg 빼신 거예요 지금. 어, 그렇죠, 맞아요, 맞아요. 네, 그때는 지금... 그래서 그때는 뚱뚱보형이고 지금 뚱보형. 아, 그런 거. 앞으로. 아유, 아유, 어, 예. 네. 아니, 제작진이 얘기를 해줬는데, 오늘 이 자리에 또 딸하고 사위하고, 뭐, 사돈까지 모두 응원을 왔다고요? 사돈도요? 아, 모르셨어요? 알고 있었어요. 아, 알고 있었어요. 아니, 아유. 뭘 그렇게 한번 출동하면 온 가족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또 응원을 받으려고 하시는지. 잠깐 그 우리 따님 사위 그리고 예 안녕하세요. 예 아이고 그래요. 아 오늘 아빠 무대 어떻게 봤어요? 와 제가 34년 동안 1분 1초도 한 시도 빠지지 않고 아빠가 자랑스럽지 않은 순간이 없었거든요. 예.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. 아이고. 그래요. 아,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신혼여행까지 따라갔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신혼여행을 따라가겠다는 얘기를 제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하셨어가지고 뭐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어요. 아 세뇌가 된 네. 상태군요. 몇십 년 동안. 네. 아니 그러면 옆에 지금 부모님 와 계시잖아요. 예예. 예예. 잠깐 마이크를. 예. 어 근데 사돈 댁은 가는데 우리는 안 가고 조금 서운하지 않았나요? 얘기하기가 곤란한 비밀이 있어서. 아 그래요? 사실 우리도 갔습니다. 이야 최고네요 최고네요. 아이고 진짜 양가 부모님을 다 모시고 신혼여행을 갔다라는 게 정말 멋진 선물을 양가 부모님께 이렇게 드렸네요.